여보, 응? 당신 말이 요새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왜? 아니, 응. 아 이거 내 덮어놨는데 왜 치웠어? 어떤 거야? 휴지를 살짝 못 본 채 하라고 놔뒀더니. 아니 손 안 들고 거기에다가 너무마주 주시냐고. 거기에다가 지금 바지 어디 갔어? 내 저 작업복 바지. 저 파란색 지금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있잖아요. 아이고, 좀 갖다 좀 넣으세요. 이게 그렇게 해주는 거. 어머, 고마운 게 아니고. 아 나와 빨리. 어머. 두 분만의 어떤 그 뭐가 있을까요? 보죠. 와 이 댁은 유명하죠. 그렇죠, 많이 뵀어요. 네. 네. 와, 와, 쿠킹 스튜디오에서. 와, 와. 여기서 선생님 너무 매일 좋은데요? 저렇게 음식을 또 맛있는 음식을 매일 주실 거 아니에요. 네. 집에 엘리베이터도 있는 거죠. 음식 재료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 3층에도 네, 저희 집이 아버지. 계시구나. 네. 네. 아. 지금 45살 된 아들 하나 있고요. 그 녀석은 결혼해서 예쁜 손녀딸 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43살 되는 딸 하나 있고요. 지금은 다 아이들도 성장해서 다 이제 자기 독립들을 하고 나니까 조금 지루한 상태죠. 45년 동안 똑같은 얼굴을 보고 있고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억울해요. 늘 자기 생각을 저한테 주입시켜주는 거죠. 제 생각이 본인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게 제가 아마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서로의 주장이 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겠어요. 자, 새벽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고 박사님 안 계시고. 잘 잤어? 밑에서 주무시나? 각방을 쓰시나 봐. 네, 딴방 오래됐죠. 잘 잤어? 어머, 강아지한테. 네. 어머. 아, 난 방에 들어와서 잘 잤어. 같이도 잤어. 그 양반의 가장 가슴에 있는 건 보리라고 하는 당신을 정말 따르는 강아지가 있죠. 8마리 키우세요? 고양이도 길고양이들이 또 이게 앞에. 오늘은 좀 양이 작다. 어머, 이렇게 따뜻하신데요? 너무 따뜻하신데요? 어머, 길고양이한테도 이렇게 세모이도 주고 사랑과 우정을. 저를 제외한 모든 걸 사랑합니다. 새들도. 저는 씩씩하고 튼튼하고 그냥 지할길 지가하고 나도도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어디서 그런 근거가 나왔는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것들이 너무 괘씸했었어요. 해정도 그건 내가 자네한테 할 소리야. 어머 코도 닦아줘. 어머 저렇게 달라. 다르다. 어머 알았지? 응? 제 남편은 뭐 이렇게 허풍스러운 말을 한다던가 과한 웃음을 웃는다던가 그런 게 없었고 늘 그냥 딱 적당한 얘기, 그렇게 넉넉한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서 단단한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머, 강아지 앞에서 말고는 대부분의 표정이 다 똑같으신데요. 근데 그 단단함이 이렇게 호랭이국 같은 구석일지 몰랐죠. 제가 제일 살면서 힘들었던 몇 가지. 빨래 아무데나 던져놓는 거. 아빠 뭐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모두 늘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수세망태가 되는 거죠. 밥 제 시간에 절대 안 와서 먹는 거. 아빠! 아니 뭐래요? 밥 먹으러 전화도 안 받고. 언제나 되면 밥 먹을 때 이렇게 애를 안 먹일까? 어머니가 당신을 진짜 잘못 키워놨어. 아이고, 조상까지 들먹이고. 아니 진짜야. 아유. 아이고, 휴지를 그렇게 많이 버리면 어떻게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야. 절약이 아니라요, 궁상 정신이에요. 아, 궁상 정신. 어머. 지금도 이거는 여전히 제 속을 썩이고 있죠. 안 바뀌어요.
온통 세탁소 갈 때마다 다 털어야 돼. 안 그러면 네. 난리가 아, 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왜 옷 같은 거 세탁소에 주면 돈이 나오잖아요. 네. 우린 여태까지 45년 살면서 동전 한 개 주워 본 적이 없어요. 세탁하나요, 본인이 펴서. 아침 6시에 나가시는구나. 우리. 아 진짜? 그래. 어머, 우리한테 세상에. 대하세요. 웬일이야. 방아쇠한테 너무너무 자상하세요. 너무 다정하시다. 아이고야. 아빠. 나봐. 그래, 보리야, 너 들어가. 아빠 갈 테니까. 글쎄요, 제가 이런 소리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는 것도 반쯤은 이혼 상태 비슷하게 살거든요. 집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조용히 5시, 5시 반쯤 일어나서 제 일을 하고 집사람은 또 아침부터 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자기 할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필요성이랄까 그 아쉬움 이런 거를 생각 안 했습니다. 좀 서운하시겠다. 아쉬움이 없다니까. 그럼 네, 아쉬움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잠자는 공간 아주 좋네요, 진짜. 네, 딱 안막도 딱 있고. 안막도 딱 있고. 네. 모든 게 딱 자르져 있어요. 네. 아유, 강아지. 안 되긴 더 있을 거야? 응? 아이고, 아빠 봐라. 또 옷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갔다. 그래도 모아놓으셨다. 참네, 아빠. 테이블 위에다가. 양말 좀 뭉쳐두래도 이게 이렇게 안 되니. 아침 그러니까요. 첫 입어가 네. 저 빨래터 네. 넣는 거예요? 아침 눈 떠서 만나는 첫 광경이에요. 짜증나. 아이고. 여성의 정리하고 남성의 정리가 다르죠. 그러니까요. 이게 내 말이 내 말이.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 또 성이 아이고 참. 거기에. 그냥 깨끗한 거를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남자는 컨텐츠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컨텐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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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관이 다른 거야 컨텐츠 섹션 혹시 서랍은 왜 안 닫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담 단계의 액션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열 거기 때문에 안 닫는 거죠 되게 말이야 그리야 공감이 가요, 솔직히. 근데 우리 남자들 근데 남자분들이 다 저러시는구나. 아니, 어차피 다시 입을 거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다들 공감하지 않아요? 네, 완전 공감해요. 집사람은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남자와... 근데 병뚜껑은 열면 왜 안 닫아요? 병뚜껑? 뭐 뚜껑이라고 생긴 거 열고 닫고 하는 건 절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뚜껑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저 환기라고 하는 뭔 소리 하고 있어 새벽 환기를 잘 모르시나 본데 꼭 저렇게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아, 환기까지는 저도 이제 어떻게 못 전혀 예상치 못한 아니 빨래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게 돈이 되는 거야 이게 주식인 줄 알아 도대체 응? 제때제때 내 나이 좀 빨 텐데 이러고 산다, 이러고 살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더러워, 진짜. 아이고. 그래, 닿는 것도 싫다. 아이고. 근데 혜정 선생님이 저렇게 잔소리는 하시지만 다 꼼꼼하게 저렇게 다 챙겨주시고 늘상 이렇게 해오신 게 보여요. 아우, 들어. 아우, 들어. 저 휴지 좀 봐요. 오늘 하루 저렇게 휴지를 저렇게 놔둔다니까. 어머. 미치겠어. 왜요? 한번 들어라. 아, 와. 어머. 아유 들어, 아유 들어. 정리라고는 몰라요. 아유. 와. 세상에 웬일이야. 잠깐만. 저거는 이거는 저, 쉴드가 안 된다. 이것은 진짜 특이한. 야 이건 좀. 저는 사실은 화장실 가도 딱 한 장만 쓰거든요. 예, 두 장 안 써요. 손 털고 하나 갖고 이제 어떤 데 충분히 젖죠. 그럼 내 손 깨끗한데 그것도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주머니에 넣고 갖고 오는 거예요. 와, 아니 내가 맨날 그러는 거야. 저 의사 야, 저 이론은 끝내준다. 내 손 깨끗하지? 휴지 깨끗하지? 닦았으면 깨끗한 거야.
아니야, 이 좀 봐라. 네 아빠 하는 짓 좀. 응? 아유, 더러워 죽겠다 아주. 아유, 더러워 정말.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다 버리시네, 한꺼번에. 아유, 더러워, 아유, 더러워. 지금까지도 그 젊었을 때 남편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기의 그 강한 주장을 내세운 그 버릇이 아직까지 있어요, 아직껏. 그게 아마 그 서로의 그 갈등의 발단이 되는 수가 꽤 많아요. 어머, 아니 저거 저래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어. 저 얘기가.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점점 더 그 배려가 없다고 하는 게 억울한 거죠. 당신이 그렇게 나도 계속 이렇게 할래. 강해질 수밖에 있으신 없죠, 것 같아요. 버틸려면. 고구마도 꽤 가져갔네, 그래도. 저렇게 늘 고구마 이제 구워놓으면 아침에 가져가죠. 근데 해장훈 선생님이 없으면 정말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생활이. 준비하시고 저런다니까. 여자들은 일을 해도 가정을 꼭 돌보니까 두 배로 힘든 거예요. 아침 풍경만 봤을 때는 이혜정 선생님이 더 많은 일도 네. 하시고 아침부터 네. 굉장히 바쁘신데 이제 오후에 또 만회를 하셔야죠. 뭐 이제 본인이 하실 겁니다. 이제, 네. 하시죠. 분명히 하실 거예요. 오시면 아실 거예요. 네. 이제 돌아오셨어요. 네. 아유 힘드셔서 어떡해. 집안일 아침부터 하시고. 뻑! 와, 인사를 잘해주시네. 다정하게. 엄마 어디 계셔? 어머, 물건 던지시고. 일어나서 안 반긴다고. 안 반긴다고. 네. 지금 아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지금 못마땅하신 게 있어요. 네. 배변 패드를 왜 안 갈아놨나. 아 서로가 진짜 갈등이. 어? 어머. 뭐 발견한 거예요? 또 휴지 확인하는 거 봐봐. 아까 휴지 버린 거. 이런 걸 다 버리면 어떻게 이걸? 이걸. 아이고 들어. 아이고 들어. 참나. 이걸 쌩으로 이렇게 버려놨어. 어머. 다 쓸 건데. 다시 버렸다고요? 확인하시네. 쓰레기통으로? 트로이드 트로이로 꺼내요? 어. 쓰레기통. 설마 저걸 또 꺼내시는 거예요? 참나. 이걸 쌩으로 이렇게 버려놨어. 어, 다 꺼내시네. 다 쓸 건데. 내가 이리저리 휴지를 많이 많이 하죠. 강아지 똥 치우는 데 쓰는 거니까. 또 우리 집 사람은 그걸 그게 버린다는 거는 참 그 수십 년 살아도 참 인생관이 달라도 많이 다르지. 그래요,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네. 보니까. 예. 아, 전 이해는 가요, 이해는. 이렇게 보니까 예, 지금 이해는 가네요. 네, 이렇게 아우 들어라. 아니 저렇게 쌓아두시니까. 다시 보니까 또 이해 안 가네.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방에. 어, 또 뭐 발견하셨다. 뭐 찍은 거야? 어? 또 뭐? 어머, 어머. 하하, 참 나온. 어머, 지금 입술 보니까 완전 화나셨어, 지금 네. 얼굴 표정이. 혼좀 내야 돼. 혼 좀 내. 어? 좀 내야 돼. 어머. 여보, 응? 당신 말이 요새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왜? 아니, 응. 아 이거네 덮어놨는데 왜 치웠어? 어떤 거야? 휴지를 살짝... 못 본 채 하라고 놔뒀더니 아니 손 안 대고 거기에다가 넘마주 거기에다가 바지 어디 갔어 내 저 작업복 바지 저 파란색 지금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있잖아요. 좀 갖다 좀 벗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거. 어머 고마운 게 아니고 아 나와 빨리. 어머 왜 왜 소리 질러요? 아 이러자 얘기 좀 하십시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남편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왜 무시하는 거지? 그런 작은 일들이 섭섭하죠. 내가 할 얘기가 뭐냔 말이지. 저기도 사실은 저 계속 쓸 건데 저기 다 버려놓으면 어떻게 해. 뭐를 다 버려놔. 휴지를. 휴지? 거기에 세상에 몇 달을 모았는지 거기서 구덩이 나오게 생겼어. 아 시끄러. 시끄러 못 키키겠죠. 시끄러. 저기 귀 막아 그럼. 저희 집은 무조건 저 양반의 아주 케이옵승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성격인데 어느 상황이 자기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욱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힘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네. 네, 집사람은 항상 어떤 때는 제가 강압적인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런다고 뭐 뭐라고 아주 반발을 하는데 전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그래야 알아차리니까. 왜요? 세상에. 고집이 있으시네. 서로가 아니까 감정적으로 약간 나를 왜 몰라줘? 그러니까 마음은 그게 아니죠. 계속 좀 주입을 하시는 거가 있죠.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 보시면 보면은 저러다 나무 뿌리 다치면 어쩌려고 저걸 파고 있지? 아휴. 뭔가 조금씩 다 불만 부족한 게 보이시나 봐요, 계속. 요즘 마당 공사를 해요.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마당을 파헤쳐 놓은 지가 지금 두 달도 넘고 석 달이 됐는데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이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고 벌어진 상태로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날도 추워지고 땅 얼면 하기 어려우니 빨리 사람을 붙여서라도 얼른 이 일을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아니래요. 본인이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마냥 늘어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당에 나가서 이렇게 볼 때마다 짜증나고 힘든 거죠. 본인이 뭔가 구상하신 게 있어서 그러지? 아니 구상을 몇 년을 하냐고요? 저 봄부터 저러고 있어요. 봄부터. 고 박사님 왜 안 오셨어? 여보! 일로 와봐! 뭐라고? 왜 또 불러 제끼는 거야? 왜 불러요? 일로 와봐요. 왜요? 아니 이거 아무래도 없으면 사야지. 뭐를 사? 요거 저 돌고는 새스랑이 없어졌어. 새스랑이? 응. 새스랑이 당신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맨날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치웠다는 거지. 어? 누가 치웠다는 거지. 아 또 그러시오. 맨날 치웠다. 맨날 버렸대. 이게 다 이어지네. 왜 맨날 어디다 두고 나보고 없대요? 없대기는? 아 당신하고 나밖에 더 있어. 옛날에도 보면 잘 건드리잖아, 그런 거. 몰래가 잘 건드려. 당신이 내 거 다 건드리지. 빨리 해요. 그 여기 이제 다 이거 언제 할 거야? 이거 이렇게 벌려놓은 지가 몇 달이야, 지금 이게. 땅이 언다고요? 땅이 얼어, 이제 금방. 아유, 다 이게 땅이 아직 아니, 사람 사서 하면 이틀이면 할 일을 자기가 한다고 이렇게 벌려놓고 몇 달을 세상에. 뭐를 해, 이 사람아. 두 사람 사가지고. 두 사람 사면 이 하루면 돼, 하루. 알지도 못하는 아내 이게 그 말이 많아. 안 맞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희 부부는. 뭐 맞는 걸 찾아라 그러면 저는 뭐 거의 글쎄요, 열 손가락 아니라 발가락까지 다 합쳐도 한 개, 반 개도 못 찾을 것 같아요. 이게 작업이 어떤 거고 공사가 어떤... 왜 불렀냐고 나를 이 말 하려고 불렀어요? 말 조심하라고. 말 조심하라고? 아니 불러놓고 뭔 말 조심해. 말 시켜서 말을 했는데. 아 가! 시끄러워. 마무리는 항상. 서로 뭔가 대화가 안 맞는 거죠. 손질 나네. 아이고 징글 맞아 정말. 아이고. 늙어도 똑같아. 아이고. 변하지도 않아. 이난이라는 사람, 이혜정이라는 사람 둘이가 만나서 막 허우적거리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미워도 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가 증오도 하고 어떤 걸 가장 큰 거야, 어떤 건 작은 상처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살아오는 동안에 상처는 쌓여 있었죠. 네가 없으면 내가 못 살 줄 알아?
뭐 그런 말들 제겐 힘든 상처예요. 네. 어. 근데 요 시점에서 제가 네. 진짜 궁금한 거는 고 박사님이 사람 사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잠깐만 자존심 상하네. 내가 여기서 사람 부르면 지는 것 같아. 할 수 있는데 내가. 근데 부부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싸우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떨 때는 얘기하다 보면 본질은 사라지고 왜 눈을 저렇게 뜨고 있나. 이런 아니 그래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뭐 그런 것 근데 싸울 때 올라와요. 네. 똑같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결혼하자고 할 때 절 보고 한 번도 예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맨날 눈이 너무 맑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3년쯤 지나서 어느 날 저 싸움이 저렇게 언쟁이 붙었는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을 때 쳐다보니까 그렇게 이쁘다던 눈은 어디 가고 갑자기 그놈 눈가를 왜 이렇게 치켜뜨느냐요 저한테. 우리 말 중에 그때 내가 눈이라는 말이 참 아주 안 좋은 말이야. 그때 남편을 알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그걸 내가 놓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네.